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지난 강좌까지 크루원을 죽이는 기능을 만들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크루원의 시체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기능을 만들어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은 플레이어가 시체를 감지했을 때 리포트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체 오브젝트에 감지할 수 있는 콜라이더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프로젝트 뷰에서 데드바디 프리팹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감지할 서클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부착해준 뒤 이즈 트리거 프로퍼티를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감지하게 될 거리로 반지름을 6으로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인스펙터 뷰 상단의 레이어에서 애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데드바디 레이어를 추가해줍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는 프리팹을 다시 선택하고 프리팹의 레이어를 데드바디로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데드바디 레이어의 콜라이더가 플레이어 레이어의 콜라이더와 만났을 때만 반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단 메뉴바에서 Edit, Project Settings 항목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세팅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Physics 2D 카테고리의 제일 아래에서 데드바디 레이어는 플레이어 레이어에만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콜라이더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데드바디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데드바디 클래스에서는 onTriggerEnter2D 콜백 함수와 onTriggerExit2D 콜백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감지된 플레이어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자기 자신이고 유령이 아닌 상태라면 리포트 버튼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우선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리포트 버튼 UI라는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다시 열어줍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스크립트의 상단에 UnityEngine.UINamespace를 유징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 버튼 타입의 리포트 버튼을 선언해주고 setInteractable 함수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인 isInteractable 값에 따라서 버튼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인게임 UI 매니저 클래스로 이동해서 리포트 버튼 UI를 캐싱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캐싱 작업이 끝나면 데드바디 클래스로 이동해서 onTriggerEnter2D 콜백 함수에서는 setInteractable 함수로 리포트 버튼을 활성화시키게 만들어주고 onTriggerExit2D 콜백 함수에서는 setInteractable 함수로 리포트 버튼을 비활성화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리포트 버튼을 찾아서 리포트 버튼 UI 컴포넌트를 붙여주고 프로퍼티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붙어있는 인게임 UI 매니저에 방금 붙여준 리포트 버튼 UI를 프로퍼티에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와 올시 카메라에서 레이어가 데드바디인 시체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두 카메라를 선택하고 컬링 마스크에 데드바디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게임을 빌드합니다. 빌드가 완료되고 게임을 실행해서 테스트해보면 시체가 시야에 잡히기 시작하면 리포트 버튼이 활성화되고 멀어지면 비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신고 버튼을 누른 뒤에 시체 리포트 UI를 띄우는 것입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작업에 사용될 리소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합니다. 리소스 임포트가 끝나면 캔버스 아래에 리포트 UI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화면 영역 전체를 덮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알파 값을 0으로 내려서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래 이미지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임포트한 스프라이트들을 넣어서 게임의 리포트 UI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를 모두 배치한 다음에는 리포트 UI라는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스크립트의 상단에 UnityEngine.UINamespace를 유징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 이미지 타입의 데드바디 이미지와 머티리얼 타입의 머티리얼을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 함수를 만들어서 캐릭터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 머티리얼을 인스턴싱해주고 4개 변수로 받은 데드바디 컬러로 데드바디 이미지의 색을 변경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클로즈 함수를 만들어서 이 리포트 UI를 닫는 기능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인게임 UI 매니저 클래스로 이동해서 리포트 UI에 접근하기 쉽도록 캐싱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리포트 UI 클래스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플레이어의 화면에서 리포트 UI가 뜨게 만들어야 합니다. 리포트 UI를 뜨게 만들기 전에 모든 유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발견한 시체의 색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게임 캐릭터 무버 클래스로 이동해서 이 플레이어 컬러 타입으로 파운드 데드바디 컬러 변수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데드바디 클래스로 이동해서 온트리거 엔터 2D 콜백 함수에서 발견한 시체의 색을 발견자의 캐릭터에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 전에 아직 데드바디 클래스에 죽은 플레이어 색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 컬러 멤버 변수를 추가하고 RPC set 컬러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을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onTrigger enter 2D 콜백 함수에서 자신의 캐릭터에 발견한 시체의 색을 저장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인게임 캐릭터 무버 클래스로 가서 리포트 함수와 CMD 리포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리포트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로 죽은 크루원의 색상을 넣어서 CMD 리포트 함수를 호출하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CMD 리포트 함수에는 커맨드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CMD 리포트 함수를 통해서 서버로 전달된 리포트 신호를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게임 시스템 클래스로 이동해서 스타트 리포트 미팅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리포트 미팅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시체 발견 신호를 보내는 역할만 하게 될 겁니다. RPC send report sign 함수를 만들고 클라이언트 RPC 어트리뷰트를 붙여준 뒤 start report meeting 함수에서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RPC send report sign 함수에서는 리포트 UI의 open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리포트 버튼 UI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될 onClick 버튼 함수를 만들고 내 캐릭터의 리포트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인게임 캐릭터 무버의 CMD 리포트 함수로 돌아가서 게임 시스템의 start report meeting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리포트 UI 오브젝트에 방금 작성한 리포트 UI 컴포넌트를 붙여주고 시체 이미지와 크루원 머티리얼을 프로퍼티에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리포트 버튼을 선택하고 onClick 이벤트에 리포트 버튼 UI의 onClick 버튼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캔버스를 선택해서 인게임 UI 매니저 컴포넌트의 리포트 UI 프로퍼티에 리포트 UI 오브젝트를 할당해줍니다.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게임을 빌드합니다. 빌드가 완료된 다음 게임을 실행해서 테스트해보면 리포트 버튼을 누른 뒤에 모든 플레이어의 화면에 리포트 UI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리포트 버튼이 활성화되고 버튼을 누르면 모든 플레이어의 화면에 리포트 UI가 뜨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에 이어서 회의를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